황제 차박 모두 현재 내부 온도 몇 도인가 한번 확인해 줄려? 지금이요? 어. 내부 온도가 19도입니다. 아, 19도야? 예, 예. 오케이. 그리고 쌀쌀한 가을 비겐 후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골프 오프리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박을 이렇게 실제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야외 잔디밭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후속 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명 꼬리 텐트, 리어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는 잘 안 보이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외장 ABP 컬러, 즉 오로라 블랙펄 컬러고요. 현재 아트원 데모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담는 이유, 천만 은퇴자들 중에 5대 선착순, 즉 제 차와 동일한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5명 빠른 출고를 약속한다 라는 주제로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자, 내용 궁금하시죠? 아내 쪽에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 데모카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실내 쪽 한번 열어봤습니다. 본 차량은 외장은 ABP 컬러고요. 내장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새들 브라운 컬러도 많이 출고됩니다만 코튼 베이지도 나름 예쁘고요. 이렇게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화이트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물론 풀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가격 만만치 않으니까 꼭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핸들 순정, 그리고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바닥은 대부분 동일하게 일렬미 트렁크 쪽 컬팅 자수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렬 쪽은 특별히 자랑할 거 없고요. 요는 바로 2열입니다.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렇게 저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연출을 했습니다. 즉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왼쪽 수납함은 전자레인지, 오른쪽 수납함은 캠핑용품이 들어있고 그 위에 노트북, 실제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하고요. 그리고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하이루프 구조 기능들 많은 설명 있었습니다. 역시나 제 차도 이렇게 크림 베이지 그리고 블랙 센터 등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후석 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50 침대 모드를 하고 있고요. 후석 쪽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으로, 즉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뒤로 빠진 상태, 롱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바깥쪽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시동 히터 아까 전부터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면 쪽 팔걸이 부분은 현재 아트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통합 컨트롤 스위치 모드 금형, 그 다음 냉온 커블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내년도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부분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9인승 카니발에 2열, 3열 싱킹 다 드러내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하나 놓고 유튜브 하나 깔고 침대 펼치면은 사실은 아주 편안한 캠핑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명에서? 두 명에서 어떤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자, 본 차량과 동일하게 원하시는 분들, 과연 천만 은퇴자분들이 중에 5명 없으랴 싶지만서도 그래도 현재 기아 가솔린 차량은 차량 주문 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말 아마도 알고 있고, 특히나 요소수 부족 사태로 디젤은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명이 충분히 시침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열고 침대 시트가 바깥쪽으로 더 나가주면은 2열에 넓은 레그룸이 형성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후석 쪽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현재 무시동 히터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틀어놓은 상태고 전기장치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요. 측면 쪽에 개발 중인 컨트롤러 그리고 팔걸이. 자, 전면 쪽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앞쪽에는 12.5인치 즉 운행시에 동승석 부부가 운행한다면 나란히 앉아서 같이 영상 또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만 있으면 바로 노래도 할 수가 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후석 쪽은 캠핑 시에 사용하는 거고 현재 본 차량 무시동 상태입니다. 아트원 글로벤의 하이리무진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양쪽에는 웰컴등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늘 설명을 하죠.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환영한다고 하고 있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현재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원하는 유튜브 채널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그리고 높은 하이루프 덕분에 이렇게 캠핑 시에도 머리가 닿지 않고 제약이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4인승 황제 차박. 즉, 여러 가지 캠핑 경험하신 분들이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4인승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 전기 장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측면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쪽에 물티슈가 있는데 왜 물티슈가 여기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인버터 컨트롤 스위치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보이고 있고 전동 침대 시트 컨트롤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슉 돌아서 전기장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장치 현재 무시동 히터 현재 온도 18도 하지만 세팅은 25도로 해놨습니다. 옆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25도가 되면은 스르르 꺼집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과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 보이고 현재 212A 89% 배터리 충전된 모습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하면은 이렇게 220V 연장 콘센트 그리고 충전기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외부 충전도 보이고 있고요. 아트원 전기장치 신내선으로 이루어지며 싱킹 공간 안에 모두 가지런히 놓여지게 됩니다. 자, 현재 우레탄 창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우레탄 창 펼쳐 있고 후석 쪽에 이렇게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올리면 넓은 공간이 연출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레탄 창을 치고 밤새 잘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뒤에 꼬리 텐트, 리어 텐트에 우레탄 창 버전으로 했을 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용량이 큰 대용량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를 틀었을 때 어떨지 한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캠핑 가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녹록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트원 야외 골프 어플 시장에서 시연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 정도로면 평소에는 4인이 승차를 하고 이렇게 2인이 취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쪽에는 설명 빠뜨렸는데 현재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고요. 그 우측에는 캠핑 장비 담겨져 있는데 금년 중으로 전자레인지 상하 움직이는 그리고 우측에는 수납함이 되는 콘솔 박스도 개발 중이니 4인승 황제 차박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천만 은퇴자분들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기반 이렇게 황제 차박 4인승도 꿈꿔보시면 어떨런지요. 자, 현재 선주문 자녀 차량 ABP 컬러 그리고 실내 쪽에는 이렇게 동일한 코튼 베이지 컬러 9인승 가솔린 5대 선착순으로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동안 고생하신 은퇴자분들이 계약을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나리오 없이 즉석에서 4인승 황제 차박 모두도 보여드리고 팩트 즉 전동 침대 시트가 펼쳐지고 그리고 테일게이트 바깥쪽으로 침대 시트가 나간 상태에서의 꼬리 텐트 즉 우레탄 창을 그리고 무시동 히터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도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아까는 18도였었는데 다시 19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가을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안쪽에서는 온기가 상당히 느껴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선주문 자녀 차량 ABP 컬러 실내 코튼 베이지 가솔린 9인승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접겠습니다. 다음에 실제 캠핑 모드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